그 거대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언약으로 계시를 해주신 것이에요. 만국을 세워서 택한 그 백성들을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런 거대한 그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사롭게 우리가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그 수없이 많은 질문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그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 무엇을 계시해 주신 건가? 나는 바로 이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다 그것을 어리석은 우리에게 알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거대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극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의 시와 때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오늘이 지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을 그들이 상상이나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말씀을 계시로 주신 말씀을 듣고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대한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한 점, 점도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지도 존재입니다. 기가 막히도록 아무것도 아니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니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응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물줄기 안에 있는 물한 방울 그물 입자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대한 물줄기 속에 계시면서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그림 안에서 일하시지만 또그 그림 안에 있는 세밀한 그 그림 안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담담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일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은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엄이 있고 그리고 빠르고 사납고 용맹스럽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강국이 될수 있는 그런 세밀한 그런 요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큰 그림만 그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밀한 그림 하나하나도 그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주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용하시고 또한 하루살이를 만드셨습니다. 하루살이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루만 살고 딱 하루만 살고 저와 여러분은 70, 80, 90, 100세까지만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다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다 디자인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다 갖고 계세요. 내가 어떠한 그런 육체적인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내 품성이 어떤지, 아니면 내 성질이 어떤지, 내 성질머리가 어떤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 틀리시잖아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얘기예요. 쟤는 나랑 틀리네? 그걸로 비난하지 말고 그 다름을 핍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 안에 그런 악이 넘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 안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있어요. 기도 때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 그림 안에서 다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아는 자, 믿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20년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야 이제 피부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나한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는 것이야. 바람은 늘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그림에서, 그리고 또한 그 세밀한 그 그림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이렇게 많은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바로 그 바벨론이 앞으로 악하게 행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자임을 아시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악이 판을 치니까, 이 땅 가운데 판을 치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사람 잡아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하고 왕들을 멸시하고 경건한 성들을 비웃고 점령하고 그리고 11절에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바벨론은 악과 강포를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도록 그 악을 촉발시키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들의 이런 허락한 능력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통해서 그 악을 통해 그들이 행하는 그 악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죠?
누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질을 하고 피를 흘리게 한 로마 병정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못 박아라 명령한 빌라도입니까? 아니면은 빌라도가 그런 명령을 하게끔 뒤에서 소리친 예루살렘 백성입니까? 아니면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뒤에서 조종한 바리새인들, 제사장이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겠죠? 아니면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결국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진 것입니까? 우리 이 땅에 죄가 팽배해서 우리가 판을 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다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아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악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낫게 하는 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와 알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많잖아요. 나는 마음이 급한데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고 또 내 주변에는 악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는 그 시기가 아직 20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20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고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그들의 악이 그게 다른 것은 그것을 그 악을 통해서 결국에 그들을 치셔서 남유다를 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그리고 선한 것이 그리고 의로운 것이 눈을 씻어 봐도 찾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정말로 계신 것이 맞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교회가 고난을 받고 우리의 삶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너희는 깨닫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사는 삶에 대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그 편협한 나의 그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아 그 거대하시고 동시에 세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 주님 앞으로 두려움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히 알고 또 알아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마시